태경계 무상 심심이묘버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보검스님의 영어 금강경강이 3이 되겠습니다. 챕터 3 대승정종분이라고 그러죠. 대승정종분. 여기서 이제 대승의 정종이라는 것은 바른 종지를 얘기하는 바른 종지.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 the right doctrine of Mayana. 교리나 어떤 종지를 이제 독트린이라고 그러거든. 독트린, 닥트린. 옛날에 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죠.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할 때는 무슨 뭐 하나의 어떤 정책이 되겠지만은 종교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독트린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교리, 종지. 그러니까 대승의 종지는 뭐냐? 바른 종지는 뭐냐? 이 얘기예요.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인데 마아가 돼버렸네. 응여시 항복기심이 마하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지금 이제 수부띠가 묻고 이제 답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대중들은 이제 듣는 거고.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마하사트바라는 것은 great being, 중생은 중생인데 아주 참 그 좀 대단한 것을 마하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보살인데 보살보다 한 단계 위를 갖다 마하살이라고 그래요. 마하살. 마하살. 보살 마하살 그러면은 보살은 보살이지만은 좀 더 한 단계 위, 도도 좀 닦고 뭘 좀 아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그다음에 모든 보살 마하살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조금 거기 모여든 분들에게 좀 이제 조금 축혀 주는 거예요. 보살 정도는 아니 보다 더 위 마하살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큰 스님들을 보면은 신도들을 좀 축해줘야 되거든. 잘한다고 그러고 뭐 아니 보살 마살 이렇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부다 토홀도 수부띠 부처님께서 이제 수부띠에게 얘기했단 말이야.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슈드 패시파이 내 마인즈.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 조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조복이라는 거는 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번뇌 망상 일어나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마사트바는 is a great bodhisattva who has practiced Buddhism for a long time and reached a very high level 있잖아요. Very high level. Very high level.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상당히 그 수준 높은데 이런 분을 이제 보살 마하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이제 소유 일체 중생지루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여일만 이멸도지 그랬거든요. 무릇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그러니까 중생이란 것이 이제 알로 태어나는 것. 그렇죠? 뭐 알로 태어난 새라든지 이런 거 다 알로 태어나고 또 태로 생기는 것. 사람은 태로 생기죠. 무슨 또 어떤 동물. 그다음에 이제 습기로 생기는 것. 또 화하여 생기는 것. 나비 같은 거 이런. 그다음에 형상이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다 교화하여 해탈을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노라. 그리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뭐 인간뿐만이 아니고 사생, 사생의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생, 테란스파.
테란스파 모든 중생의 이제 그 사랑스러운 어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이건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all different types of sentient beings. 중생을 sentient beings라고 해요. sentient beings. sentient being이라는 어떤 감각 있는 존재. sentient beings. 그러니까 whether born from eggs. 어떤 중생은 중생은 이제 알로 태어나고 또 born from wombs 태로 태어나고 또 born from moisture 습기 습기로 습에 의해서 태어나고 습기 또 born from transformation 화한다면 나비같이 이렇게 화한 화생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유색 약유색 어떤 그 having form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고 또 형체 없는 생명체가 있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고 생각이 없는 생명체가 있고 또 그 유상 유상 양무상 유상 양무상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having thought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no thought 또 neither thought nor no thought 생각을 뭐 가지고 생각 없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들을 그런 모든 존재를 I will cause them all to become liberated. 그러니까 모든 그 중생들을 내가 해탈시켜가지고 liberate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reminder is nirvana. 제도해가지고 해탈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해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바른 그 종지는 뭐냐면은 테란스파 알로 태어나든 뭐 태로 태어나든 습기로 태어나든 화했던 그런 일체 중생 뭐 생각이 있든 없든 이런 중생들을 중생들 유형 무형 의 모든 일체 중생을 내가 그 해탈시켜 가지고 해탈시켜서 열반에 내가 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열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교에서 우리 목적이 열반 아닙니까?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그 번뇌 망상을 이제 고통을 다 없애서 그야말로 어떤 그 행복, 자유 해탈. 그거에 이제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해 주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사 수자장 즉보사 이게 저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이고 수보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 다 제도하기는 하는데 많은 중생들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수보리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아상이죠, 아상. 아상. 또, 또, 남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보살이 아니다. 여기서 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이제 수자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불교는 이제 모아 사상 아닙니까? 모아. 모아 사상인데,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그 나라는 생각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모아인데, 제법 모아인데, 어떤 그 내가 뭐 나라는 어떤 그 생각, 이것을 영어로는 노션이라고 그래요. 노션. 어떤 모양이 아니지, 모양. 폼이 아니고 생각을 얘기하는 게 나라는 생각. 원래 이제 제법 모아잖아, 모아. 나라는 생각이랄지. 또 아상, 그 다음에 인상. 인상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나는 인간인데 하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아상, 인상, 중생상. 나는 중생인데 하는 뭐 이런 생각. 중생.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나는 뭐 어떤 생명체의 존재인데. 또 이제 수자상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생명이 있는, 생명이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생명체. 그러니까 첫째는 셀프, 나 자신. 나 자신. 두 번째는 person, 인간. 또 세 번째는 어떤 존재. 네 번째는 이제 생명체라는 어떤 이런.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yet when sentient beings, 그 모든 중생들이 it out measure, it out number, and to know and truly know sentient beings have been liberated.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데가 없네. 그 무슨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Why? 왜 그러냐? 수부띠. If a bodhisattva has a notion of self, a notion of a person, a notion of a being, or a notion of life, then he is not a bodhi. 그러니까 보살은 밤나 그 큰스님들이 그러시잖아. 상을 버리라고. 나라는 생각. 또 내가 어떤 그 뭐 인간이라는 생각. 또 중생이라는 생각. 나는 어떤 생명체라기가 생명체의 어떤 존재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면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무아, 색적시공 공적시세라고 그러죠. 색적시공 공적시세.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는다. Form is emptiness, emptiness is form. 그 반야신경에 되어 있죠. 제법 모아. 모든 것은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름처럼 piece of cloud appear in the sky. 하늘에 구름 혼자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폼이 되는 거지. 색이 되는 거예요, 색이. 그 다음에 disappear, 사라지면 그 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그것을 온이라고 그러죠. 온, the five skandhas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인간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으로 가합된 것이지 어떤 진실한 뭐 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진짜 보살이지 여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그 어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어떤 그런 노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그걸 초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보살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도를. 그래서 불교가 이제 공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욕심. 욕심, 가래 이런 것이 그 말하자면은 번뇌 망상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게 다 공이다. 그래서 공사상을 배우는 것은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망을 갖다가 절제하는 거, 그걸 또 집착하는 거,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없다. 에? emptiness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잖아요. 진공묘유. 수냐따. 공을 수냐따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짜 그 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뭐 이렇게 뭐 우주에도 보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 그 속에 또 묘한 뭐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공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공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자제하고 줄이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이 세상을 욕심을 좀 덜 부리면서 조화롭게 살면서 이제 보리심을 깨닫겠다는 그 마음을 내서 도를 닦아서 열반을 성취하자고 하는 보살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완전히 그냥 공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이해를 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좀 남에게 남을 좀 생각하고 좀 베풀고 욕망을 좀 줄이면서 그 깨달음의 세계로 자 나아가자. 이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종교. 아무리 뭐 사회가 경쟁 사회지만 계속 경쟁만 하다 보면 이제 생존 경쟁. 세상이 살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인들은 이런 걸 좀 자제하면서 남도 좀 배려하면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건 이제 자리이타.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는. 그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테라와다 이제 뭐 히나야나 소승불교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너무 내 수행, 나만을 위한 수행을 이제 강조하니까 인도에서 이런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대승불교 운동이. 그러니까 마하야나는 뭐냐. 이제 마하야나라는 Great Vehicle, 크다는 얘기예요. 수레가. 그래서 마하야나예요. 마하야나. 좀 크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 완전히 깨어난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보살의 길을 이제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헤나 대승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보디사트바 비에크라는 말이에요. 보살승이라고도 해요. 보살승. 보살승. 그래서 대승불교를 보살승이라고도 이제 한다. 이런 얘기고. 또 처음에는 이제 인도에서 작은 운동이었지만 마헤나는 결국 인도 불교에서 영향력은 이제 세력이 되었죠. 나중에. 했고 이제 뭐 테라바다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여기 잠깐 뭐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이 이제 되는 대로 이걸 좀 읽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대승의 이제 대승 정종부 대승이란 게 뭔가 대승의 바른 종기는 뭔가 이것을 지금 이제 그 했습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나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남도 이해하는 것. 자리이타. 자리이타. 그리고 대승불교를 보살승이라고 한다. 보살승이라고도 한다.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을 떠나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이타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이제 그 저 종지가 나왔죠. 대승 정종.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